안녕하세요, 여러분. 로큐입니다. 오늘은 이제 순서대로 난관 공방을 할 거예요. 이게 혼자 하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공방에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공방으로 하겠습니다. 예, 광인으로 느긋하게 하면서 좋은 포인트, 좋은 위치 이런 거 알려드릴게요. 우선 예루살렘 1첩은 난동꾼이 되게 좋아요. 예루살렘 챕터가 대체적으로 난동꾼이 좋아요. 난동꾼이 썬퍼 각적이도 좋고 여러 가지 사용할 때 되게 좋아요. 뭐 헤이스톰을 쓰거나 중화기를 여러 가지 종류로 쓰거나 샷건을 쓰기에도 난동꾼이 되게 좋아요. 예루살렘은 난동꾼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난동꾼을 하는 이유가 앞 챕터에서 너무 차편만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난동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차편은 입에서도 좋아요. 차편 자체가 너무 좋은 기술이라 차편가 좋지만 좀 피지컬적으로 화려하게 난동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동꾼으로 할때 좋은 포인트가 참 많거든요. 그럼 포인트도 싹다 보여드릴게요. 이쪽에다가 10볼 던져놓는 이유는 이쪽이 좀비가 넘어왔을 때 제일 죽이기 편해요. 그리고 제일 많은 수를 한 번에 죽일 수 있고 예측으로. 그래서 이쪽에다가 10볼 하나 던져놓고 시작합니다, 저는. 그리고 저기다가 10볼 던져놓고 상자를 열거나 저기다가 10볼 던져놓고 장비를 먹으면 나쁘지 않아요. 상자를 열면 안에서 장비가 나올 수도 있고 뭐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자, 그리고 저는 보통 이쪽에 자리를 잡고 여기 썬퍼를 씁니다. 이렇게 선펄 쓰면 굉장히 편해요, 게임하기. 여기는 바로 올라가시는 게 좋아요. 아래 있어봤자 위험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레이할 때 팁입니다. 니네 팔때집 막다 보면 꼭 스크리너가 울리죠.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두 군데가 스크리너가 뜨는 장소예요. 다음으로 또 장소가 여기죠. 이렇게 10호 넘겨주시면 이렇게 10호가 딱 스피머한테 닿아요. 이렇게 10호를 깔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명성 특성, 1레벨 특성이 없으면 10호 던지는 사거리가 애매해서 저기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것만 조심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창문, 이 창문은 버그 때문에 좀비가 못 들어옵니다. 저 창문을 웬만하면 닫지 마세요. 그리고 이 맵을 할 때, 첫 번째, 여기서 한 명이 무조건 막아줘야 돼요. 여기. 여기가 되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서 한 명이 막아주고, 그 다음이 이제 2층. 여기서 한 명이 여기서 막아줘야 돼요. 두 명이서. 지금 2층에 위에 두명 애들이 있으니까 전 내려가도록 합시다. 스키머 이쪽에서 나왔네요. 원래 이 게임이라 쳐. 다
다른 곳엔 굳이 자리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왼쪽 한 명이랑 저기 위에 두 명만 있으면 어려울 게 없다. 지금처럼 1층에선 이렇게 애들 오는 것만, 바리케이트에 붙는 것만 비춰주면서 빠주시면 되고요. 레전드네. 2층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만 따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층, 2층 영상을 다 보여주게 됐는데 2층은 이렇게 편합니다. 별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잡았죠. 이게 C4 예측으로 깔아놓는 거. 예측 C4. 첫 번째입니다. 여기가 제일 예측 C4 하기 편해요. 이제 슬슬 끝난 것 같네요. 이런 뭐 혼자 하는 거랑 다를 게 뭐야. 자, 영사관은 상자 위치가 아까 여기 아래 여기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상자가 여기 있을 수 있고요. 여기 있을 수 있고요. 여기 있을 수 있고요. 여기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 상자 위치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병원은 거의 방마됐다고 보시면 되고, 영사관은 의자나 서랍만 있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영사관은 의자 위, 탁자 위, 서랍 안, 그런 사물에 있고요. 병원은 각 방마다 바닥에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여기 올라올 때 좀비들 앞에 있는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여기 올라와 있는 거지? 아무 의문사. 자, 방금 총알 먹고. 여기는 이렇게 RPG가 있으면 RPG를 들어요. RPG를 쏘세요. 한 번 더 쏘세요. 바로 들고. 스크리머 예약이에요,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편합니다. 보트 다 들어왔으면 바리케이트 닫아주고.
탄약을 시작합시다. 그린골드 들어왔죠. 여기까지 도와줘요. 자, 여기 못 올라가게 막아주고. 뭐야 이건 또.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자, 영상 하나 찍으려고 녹화를 세 번이나 하고 있어요. 아주 갓겜이네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휴. 누구 죽는 소리 났는데? 자, 여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와,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오래 걸렸네. 힘들었다, 힘들었어. 여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중화기를 한번 쏘고 위쪽을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주무기로 쏘면서 계속 대상에서 터뜨려줘요. 이렇게 주무기로 한번 정리를 해요. 주무기로 한번 정리하고 또 남은 거 정리하고. 이게 앞쪽에 웨이브가 하나도 없으면 무조건 뒤에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 뒤를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앞에 한번 잡아주고 처리해주고. 난젠크니 이네팔드 진짜 좋아요. 스크리머 설계도 진짜 많이 할 수 있고, 썬포로 못 저지하는 좀비 때가 없고, 특수 좀비도 되게 정직하게 올라와서 썬포 C4로 정말 좋고, 여기는 난젠크니 최대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맵 중에 하나다. 그게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7